예, 환경으로만 나 이걸로 좀안 되는데. 오늘부터 2박 3일간 오토바이로 제주 한 바퀴를 돌아볼 예정인데요. 함께할 친구 놈은 현재 선박에 오토바이를 실어 부산에서 제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 자석 적은 것 같은데, 저 마오라 소리, 저 동네 온 민폐 다 끼치고 저 댕기는 저거. 와, 다 지기네. 와, 다 바퀴 사이즈 보소. 니 완전히 프로 느낌으로 세팅을 했네. 이 자식 이거, 여 제주 내려온다고 옷도 샀네. 이 세핑이 이거. 덥다, 이거 안 입으면. 야, 니 이거 얼마 주고 내놨노? 1350. 아, 정신 못 차린다, 정신 못 차린다. 와, 다 하이바도 엄마. 프로페셔널하네. 신발까지. 니 하이바 쇼웨이 샀었나? 쇼웨이 두 개, 아라이 두 개. 니 개, 도란 정신? 병 있나? 하이바를 4개나 샀다고? 분위기 따로 쓰는구나. 그날 그날 컨셉에 따라. 맞지? 기분에 따라. 맞지? 아, 그 깔끔하네. 들어가자. 좋아. 그래, 좋은 데 하나 얻어놨다 이거. 문도 안 되지? 문 닫아라, 그 벌레들 좀. 아, 뭐고? 벌레 이미 들어왔노? 제일 큰 거. 아, 니 근데 느낌 좀 있네. 아, 뭐 깔끔하네. 도둑질 그냥 끝자락 것 같네. 빨리 커피 타. 덥다. 오케이. 많이 차가우예. 많이 뜨거우예. 아, 죄송합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늦었지만 템플스테이 편에서 나왔던 이름은 최은호 36. 저희는 중고등학교 동창. 혼자만의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중이고. 알죠? 일명 최무식, 최일자무식. 님 그 따로 그 지칭 시간 따로 있으신 건가요? 자주 와.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인 보통 이게 님 뭐 트리플 X 뭐? 가면 걷자. 알라 하이킹. 그 오늘 예약하고 왔는데 저는 오토바이가 없기 때문에 렌탈 스쿠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닐 스쿠터입니다. 간단한 절차를 밟고 테스트 주행을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타는지라 조금 긴장됩니다. 아, 바로 꼬하는 거 아이가? 바로 바닥에 쳐박히는 거 아이가? 코스 어디로 돌면 돼요? 네, 저기 앞에 하얀 버스 보이죠? 네. 저기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가게 앞으로 와주세요. 아, 유턴해서 와야 돼요? 네. 아, 야, 끝. 자, 어떠시죠? 어디로 갈래? 처음에 일단. 그냥 이쪽으로 가자 이거지. 일단 성산을 큰 목표로 두고 가는 길에 중간에 괜찮은 데 있으면 세우면 되잖아. 세워가지고 뭐 맛집이나 뭐 마실 거 있으면 마시고. 좀 일단 그러면 일단 함덕이 한번 들릴래? 함덕이 한다. 함덕 아니면은 삼양 해수욕장도 있고. 여기 너무 가깝고 지금 얼마 안 걸린다 이거. 함덕까지 그냥 가는 게 낫지. 함덕? 큰 목적지는 성산으로 잡고 일단 1132번 도로를 타고 저희는 함덕 해수욕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뭔데 마무리 짓고 있나? 아, 덥다. 내 빨리 가고 싶다. 시동 들어왔고. 내비. 야, 이거 세나 다 된 거가? 오케이. 야, 블루투스 상태 확인. 하나. 감명도 체크 여하 이상. 오케이. 가자. 가세요. 오케이. 출발해 봅시다. 와, 이 배낭을 실었던 건 무지가네. 함덕 도착. 오랜만에 또 한번 와보네 함덕. 여기가 함덕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와, 질기네 진짜. 와, 멀티브. 한동안 언제 봐도 질이네. 여기 막 몰디브급 아이가? 몰디브 말리브급이지. 여기 뭐이 뭐이 또? 몰디브 어디 있는 그거게? 발리. 발리요? 알죠, 일명 최무시. 와, 또 시원하다. 저희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거 냉면도 와. 안 녹으면 줄 서서 들어오는 데도 가도 있네. 더긴 넣네. 빵도 맛있게 하네. 맛있다. 이게 제주 도리란 건데 맛이 뭔지 궁금하다. 한번 먹어봐. 파지가 하얀 건 연유가 뭔데? 하얀 건 연유고 파지인데. 어. 파지다. 옆에 빵은 그냥 빵이다. 문어 그거. 먹물 먹물빵. 먹물빵 먹물빵. 먹물이란 말이 어렵나? 오랜만에 끈도록하고 이빨이 째니까 심장 두근두근하대. 와, 바람 맞으면서 달리니까 기분이 엄청 상쾌해지네. 팀맥스 125cc 21년형 나타 모험 2박 3일 18만 8천원 나왔습니다. 요 최일자 무식님께서 다 결제해 주셨습니다. 고맙소. 열. 다음 장소 있나요? 다음 장소 는 김영의 수욕장입니다. 여기가 김영이요. 야, 김영도 물 색깔 연끈 예쁜데. 와, 김영도 물 색깔 제일이네. 한 10분 왔나? 아, 10분. 이 박현서가 사진 왜 이리 찍어졌기노? 아니, 초 사진밖에 안 남는다 이거. 짜달실이 볼 건 없네. 아이, 그냥 뭐 방탕이지. 그러니까 눈 말고는 없네. 와, 풍차 보소. 그것도 야지마카이 얼마나네. 수영 한 마리 할래? 아니, 역시 내일 하자. 샤워실이 있긴 한데 내일 하자. 그래, 나 내일 하자. 야야, 인사해라. 그 개강구 네 친구 아이가? 저 가네, 개강구 네 베프. 우와 우와. 우와, 비가 오나? 갑자기 뭐 떨어지네. 살킨데? 몰라. 또 음료수 먹네. 어? 야야, 정신 차리라. 뭐하는데 이게. 꼭만나. 와, 근데 진짜 갇힌 장난 아니야. 우리 계속 다 다니면서 마셔야 돼. 상태 여자친구. 어, 잘했어. 맞아. 눈이 예쁘다. 나 어제 좀 예쁜 애들도 많고 뭐 좀 쌈박한데 그냥 그래도 좀 가자. 에? 좀 다치라. 근데 우리는 안 올라갈 기다 이거. 아이, 뭐 못 간다. 난 때리시기도 못 간다. 나 안 갈 거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가면 되나? 어. 와, 이 제주 날씨가 막 사람 잡네요. 예. 와. 입으셨는데? 네, 입었어요. 아. 네, 한 점 하세요. 맛있게 익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날씨가 맑아서 좋긴 했지만 라이딩하기에는 더없이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한적한 해안도로를 누빌 계획이었지만 유독 이날따라 바람은 없고 해가 너무 뜨거웠던 탓에 저희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가자 가자. 와, 내 따가워 죽겠다. 아니, 아프다. 나도 쓰리다 지금. 목덜미하고 장난 아니다 지금. 자, 일단 남은 읍으로 일단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그냥. 바로 쏘겠습니다. 예. 오케이. 뭐 해안도로 다 필요 없습니다. 바다 너무 많이 봤고요. 질리고 지금 바로 가갖고 테드 치고 자빠지 하겠습니다.
여기 좀. 완성! 우 모기 씨. 저희는 쇠소각 근처에 적당한 박지를 잡고 바로 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요요. 느낌 지리고요. 무겁다.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수박구는 집에 두고 수박구 쳐 나가야 돼. 아유 고생했다 오늘. 아 땡 씻어. 정말 고생했다. 치얼스. 치얼스. 고기비 필요. 아 진짜 거짓말하고 그냥 끝맛있다. 아니 지금 뭘 먹어도 안 맛있겠나. 아. 오늘 뭐 이래 또 오토바이 한 타다 보니까 막 예전에 피자 배달하러 같이 가볼 때 또 생각이 나대. 서로 좋은 거 달라고. 서로 잘 나가는 거 달라고. 그것도 그렇고 서로 가까운 거 갈라고. 아 근데 막 그 친구 뭐 이런 데서 뭐 또 가신 노숙아이 막 뭐? 운치 좋네. 에? 니 내랑 일을 할 거라는 생각 못 했다 이거. 거의 사실 없었지? 그렇지. 처음이다. 예. 아들이랑 같이 한번 쪼르니까 좀 아쉽네. 요 동혁이까지 딱 있으면 뭐 어떻지? 캠프 멤버 진짜 잠깐 진짜 무겁고 오늘은 너무 힘들었던 터라 이쯤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을 위해 일찍 취침을 하려고 했는데 2차전 이죠? 최은호님께서 째려버렸습니다. 많이 째리네. 올라간다. 많이 갔네. 올라간다 올라간다. 라면 올라간다 오늘. 그렇게 2차전 3차전까지 한 후에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심. 제가 갑자기 말하면 죄송한데요. 네. 제가 TV 방송에서 대회인 같은 경우는 알바가지고 마스크 딱 쓰고 중간중간 했는데 웬만한 거 제가 그 나오신 거 다 맡겼거든요. 아 맞아요. 어떤 거 보셨다고요? 방금이란 게. 아 네.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인 거 싶네. 하나 둘. 네 예 예. 사진아 누군지 알겠어? 방공 유랑계 나오면 해외 갈때 가야지. 안녕하세요. 많이 왔지? 안녕하세요. 필리핀 갖는 것 좀 알고 왔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이 조심하고. 여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건강 한번 가시고. 잘 나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